안녕하세요, 몽몽이 삼촌입니다. 안녕하세요, 몽몽이 형님입니다. 그 언집사에 대해서 그 뭐 해명 이렇게 영상이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해명이라기보다는 이 뭐 변명 영상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본질은 자꾸 피하고 자꾸 다른 소리만 하더라고요. 우리가 궁금한 건 아주 간단해요. 그냥 CCTV가 어느 위치에서 개를 발견했고 유기견 온기를 그 CCTV가 있는 위치만 말해주면 저희가 확인이 되잖아요. 누가 버렸는지. 저희가 궁금한 거 그렇잖아요. 온기가 뭐 유기견이냐 아니냐, 돈을 횡령했냐 안 했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우리가 처음부터 그 신경을 썼던 건 뭐냐면 그걸 과연 버린 사람이 누구냐 이건데, 그걸 갖다 해명을 안 하고 계속 말을 아끼고 어그로만 끌다 보니까 주작이라는 말까지 나오게 되고 지금의 사태까지 온것 같아요. 여기 딱 보면은 이제 뭐 궁금증을 가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해주려고 한다고 했는데, 설명보다는 변명에 가깝게 보이고요. 그리고 작년에 자기 개였으면 작년에 이제 등록이, 동물 등록이 의무화돼 가지고 벌금을 내는데 본인이 안 했겠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반대로 그 다른 사람은 작년에 안 했겠냐고요. 그럼 제일 먼저 유기견을 발견했으면 데리고 와서 치입이 삽입이 됐는지 주인이 누군지부터 찾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변명만 일관하는 것 같아요. 아, 내 개였으면 내가 등록 안 했겠냐고 작년에. 그럼 찍어보면 내 개인지 유기견인지 나온다 이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러면 누군가 잃어버렸으면, 아니면 누군가 유기를 했으면 등록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부터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등록이 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를. 근데 자꾸 변명을 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그 개를 확인을 하는 건데, 등록을 그건 안 알려주고, CCTV 위치도, 발견 위치도 안 알려주고, 발견 위치를 물어보니까 뭐 나한테 협박을 해가지고 뭐 어? 그 짧은 핫팬츠를 입고 있으니까 뭐 집으로 찾아온다느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가 궁금한 게 집이 아니잖아요. 그냥 그 말티즈가 발견됐던 장소잖아요. CCTV 확인을 해야 되니까, 누가 버렸는지 알아야 되니까. 본인도 그게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자꾸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고요. 변주를 찾아주려고 노력하는 게 전혀 제일 없죠. 우선이었고, 그죠, 예. 그런 행동을 안 했다는 게. 그렇죠. 그 후원도 보면은 이렇게 뭐 애드센스가 나와야지 이렇게 돈이 들어오는데, 자기가 애드센스 승인도 아직 안 했다. 안한 상황인데 뭐 후원을 받으려고 했겠냐는데, 그것도 또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애드센스가 나오면 광고 수익이 나옵니다. 근데 후원은 애드센스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냥 통장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바로바로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후원이란 건. 애드센스 승인이 안 나도요, 후원은 들어오는 거라고요. 근데 내가 그 후원을 받으려고 했겠냐, 애드센스 승인도 신청을 안 했는데, 그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계속해서 지금 CCTV를 우리는 알고 싶은 게이 사람이 주작이냐 아니냐가 아니었고, 그 버린 사람을 찾고 싶었는데, 근데 버린 건지 진짜 잃어버린 건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유기를 했으면 또 그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자기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경찰서로 뭐 신고를 한다, 시청이나 구청으로 넣어 가는 줄 아는데, 그 동물 학대는 경찰서로 신고하게 돼 있다 이렇게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전에 변명을. 근데 동물 학대라는 정황이 없어요. 박스에 담아져 있지만 학대라는 정황이나 증거가 없어서 경찰서에 신고가 접수를 해도 접수가 안 받아들여지거나 이게 그냥 무혐의가 될 확률이 많거든요, 기소유예나. 정확하게 이게 사건이 되려면 뭐 학대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학대를 했다고 하는데 정황이 없단 말이에요. 다른 증거가 없잖아요, 저기 통에 담겨 있더라는 거 말고는. 근데 경찰서에 신고를 했다면 진짜로 경찰서에 신고한 내용을 오늘 털어줬잖아요. 그 내용을 털어야 되는데, 오늘 경찰서에서도 뭘 물어봤냐면, 오늘 물어본 게, 제가 찾아볼게요. 몇개 적어놨거든요, 순서대로 안 하다 보니까. 경찰 통화 시에 관련 CCTV를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는 게 괜찮냐고 물어봤어요, 그 언집사가. 그 경찰이 관련? 어떤 관련? 그 어떻게 확보를 했냐? 영상을 어떻게 확보했냐? 이 말이겠죠. 그 언집사가 확보한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확보한 영상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버렸다고 뭐
요구를 할 수 있겠죠, 수사를. 그러면 뭐 구속 수사를 하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이 될 수 있는데 전화를 확인시켜준다는 게 우리는 궁금한 게 그거잖아요. CCTV에 과연 유기한 사람이 있다면 그 확인을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시간을 계속 끄는 바람에 그게 지워졌을 가능성이 또 많잖아요. 그렇죠. 시간만 끌은 거예요. 시간만 끌고는 오늘 통화한다는 게 그런 건 안 물어봐요. 내가 신고를 했다고 했는데 신고한 게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CCTV는 확인이 됐습니까? 범인의 얼굴은 나왔습니까? 버린 겁니까? 아니면 뭐 잠시 놔둔 겁니까? 그런 증황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증황은 전혀 방송에서 보여주지 않고 그냥 한다는 말이 관련 CCTV 찍어서 인터넷에 올려도 돼요. 경찰관이 관련? 어떤 관련? 어떻게 확보했느냐? 확보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엉뚱한 소리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언집사가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해명이 아니고요. 뭐 자기도 해명이 아니라고 했지만 궁금증을 가지는 분들이 있길래 뭐 팬이나 후원자 중에서 그래서 올린다고 했는데 오히려 궁금증을 더 키우고 어그로를 더 끄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어그로를 더 끌고 있다고 생각 들거든요. 여러분들 생각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저하고 그 동네 CCTV가 없대요. 자기 동네는 거의 없대요. 동네 CCTV가 거의 없고 어둡답니다. 아주. 그리고 친구랑 통화가 길어져서 그 집이 방음이 안 됐대요. 자기 집이 방음이 안 돼서 길에서 좀 통화를 오래 했답니다. 통화를 오래 하던 중에 하얀 상자 아이스박스 있잖아요. 그게 움찔움찔 걸리길래 저기 뭐지? 지가 들었나 안 해? 뭐가 들었나 보다 해서 박스 뚜껑을 열어봤대요. 그런데 그게 꽉 끼고 밀폐가 돼 있었답니다. 영상에서 보면 이렇게 박스가 뚜껑이 이렇게 안 덮여있고 약간 옆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발견할 당시에는 그렇게 안 돼 있고 꽉 끼어 있었대요. 꽉 끼어서 밀폐가 돼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밀폐가 돼 있었는데 뚜껑을 살짝 열어보니까 이 털 관리가 전혀 안 돼 있었대요. 얼룩이 있고. 그리고 잠시 견주가 넣어두고 데리러 올까봐 영상을 찍어줬대요. 오해받을까봐. 그리고 애초에 밀폐가 돼 있었고 뚜껑을 열기가 어려운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뚜껑을 다시 닫고 찍으려고 하니까 그럴 수가 없었대요. 강아지가 아무래도 죽을까봐 예를 들면 죽는다는 말은 안 했지만 다시 뚜껑을 닫을 수가 없더라. 그래서 그대로 열어두고 찍었대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친구랑 통화를 길게 한다고 길에 있는 바람에 집에 방음이 안 돼서 그래서 그게 이제 꿈틀꿈틀 그런 걸 알게 됐대요. 상자가. 그래서 뚜껑을 열어봤대요. 꽉 밀폐가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얼룩이 좀 있었고 털 관리가 안 돼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다시 누가 주인이 올까봐 영상을 찍어놨다 그래요. 다시 데리러 올까봐. 그러면 제가 그 사진을 봤거든요. 네. 털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어요. 엉킨 데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아, 네. 예, 그 발하고 머리에 약간 얼룩이 있고 전혀 뭐 이렇게 털이 엉킨 게 없었고 미용도 돼 있는 상태였고. 네. 근데 그걸 갖다가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꽉 끼고 밀폐된 곳이면 상자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생식을 먹어봐도 알잖아요. 네. 그러면 10kg, 15kg 상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15kg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작은 말티즈가 그냥 이렇게 내 발로 설 수가 없고 고개를 숙이고 있어야 될 정도니까 되게 낮다고요. 그게 상자 뚜껑 자체 높이가. 네. 그렇게 끼는 곳에서 좁은 곳에서 있으면 아이스박스는 숨을 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밀폐된 곳에서는 질식이 돼서 죽어요. 그 좁은 곳에서는 숨을 못 쉽니다. 그 이산화탄소를 발산하기 때문에 질식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장시간 있을 수가 없다고요. 그 안에서. 그리고 밀폐가 돼서 뚜껑을 못 연다고 했는데 아이스박스 혹시 한번 뜯어봤습니까? 네, 뜯어봤어요. 처음에 그 우리 뭐 생식이라든지 닭가슴살 같은 거는 테이프로 쫙 테이핑을 해두잖아요. 네. 그거 뜯어서 열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툭 열리죠. 열리죠. 너무 잘 열리죠. 네. 그 뭐 뚜껑을 잠그는 것도 없잖아요. 그 안에서 강아지가 움직이기만 해도 그렇죠. 그 머리로 그냥 받으면 들리죠. 예. 근데 그게 꽉 끼어서 밀폐돼서 열 수가 없는 상태였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 CCTV가 주변에 없다고 그랬는데 예. 그러면 그 동선을 파악을 해서 그 신고를 예. 해서 그렇죠. 예, CCTV를 그 이 박스를 들고 가는 사람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사람이 범인이 되는 거고. 그렇죠. 요즘에 우리나라에 CCTV 없는 데는 없어요. 그 장소가 없어도 어디든지 CCTV가 있기 때문에 그 주변 근방에 그렇죠. 있으니까 피해갈 수가 찾을 없다고요. 찾을 수가 예. 있는 건데 그렇게 해명을 하니. 그리고 영상을 찍었을 때도 우연히 발견이 돼서 급하게 찍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예.
근데 지금 보니까 또 다른 소리 하는 게 뭐냐면 꽉 끼어 있었는데 통화한다고 길어져서 그게 움직이길래 열어봤다. 네. 열어봤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데리고 나가겠죠. 그쵸, 일단 데리고 일단 바로 나가. 근데 그걸 갖다가 도로 넣어서 도로 뚜껑을 닫아서 촬영을 안 하니까 이게 위험하니까 뚜껑을 이렇게 비스듬히 닫아가지고 촬영을 했다는 거예요. 네. 우리 촬영할 생각은 안 하죠 그런 상태면. 그렇죠. 일단은 강아지를 꺼내고 먼저 그렇죠 봐야지. 촬영을 안 하는데 촬영을 했다 이거예요. 뭐 유튜브 수익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지. 유튜브 했어도 사실 처음에 네. 구독자도 별로 없었고 좋아요도 잘 안 됐거든요. 네. 한 두세 개 올라왔어요. 근데 요거 올리면서 50만 80만 150만까지 쭉쭉 올라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자체가 뭐 그걸 찍기 위해서 다시 개를 넣고 발견했는데 그렇게 침착할 수가 없잖아요. 애견인인데 그걸 뚜껑을 다시 놔두고 찍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부터 10개까지 중에서 모든 게 변명이고 모든 정황이 개를 위하는 것보다는 어그로성이고 지금 이 반박 영상조차도 어그로성으로 올린 거라고요. 그 보면 왜 강아지가 상자에서 못 나왔냐. 근데 자기가 완전히 밀폐돼 있어서 뭐 나올 수 없었다고 하는데 금방 그건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요. 잘 열립니다 그게. 큰 게 아픈 곳이 없는 강아지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다고. 자, 그 크게 아픈 곳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곰팡이성으로 기병이 있고요. 피부에도 한 두 군데 정도 곰팡이성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한 달 동안 병원을 두 번 갔어요. 약 받으러. 네. 네. 한 달 두 번 갔고요. 근데 곰팡이성 피부병 잘 아시잖아요. 네. 기병하고 우리 가정에 있는 개들도 곰팡이성 있는 개들이 많죠. 그렇죠. 습하거나. 네. 그리고 털을 밀어보면 밖에 깨끗한 것 같아도 안에 자국이 있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귀에도 곰팡이성 있는 애들이 많아요. 되게 습하기 때문에 그쵸. 이 귀가 서 있지 않으면 덮여있는 견종은 그런 견종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치료가 어렵지 않습니다. 뭐 전문가가 굉장히 뭐 위험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데 굉장히 심하다고 이야기했다는데 그렇게 심하면 매일매일 병원 가야지. 한 달 동안 두 번 가가지고 약만 타온다? 귀는 그렇게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귀는 치료할 때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관리를 해줘야 돼요. 청소해내고 약 넣고 먹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네, 소독하고 그렇죠. 계속 해줘야 되는 거죠. 뭐 근데, 하루에도 한 두세 번씩은 그렇죠. 하니까. 근데 그게 곰팡이 때문에 갈색 뭐 그게 나왔다고 기지가 나왔다고 해서 그게 아주 심하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리고 뭐 순종인지 어떻게 확인이 되느냐인데 누가 봐도 그냥 순종처럼 생겼어요. 네, 말티즈죠. 그냥 말티즈죠. 누가 봐도 그거 보고 뭐 어? 이게 푸들인지 말티즈인지 헷갈리네. 이게 뭐 시바견인지 말티즈인지 헷갈리네. 이런 말 아죠? 그러면 순종인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가 외모 때문에 유기된다는 게 유기가 되지 않는다는데 웃기다고 하더라고요. 한 집사님이 이쁘면은 그렇죠. 일단은 주변 지인들부터도 네. 일단은 뭐 상황 때문에 네. 걔를 보낼 상황이 되면 네. 주변 지인들부터라도 이제 데려가고 싶어하죠. 데려가고 싶어하고 그리고 뭐 제가 보면 유기견 보호소에 가도 순종견이 잘 안 나오고 순종견이 나오면 입양이 빨리 되잖아요. 금방 되죠. 네. 그리고 내가 뭐 키울 환경이 되면 버리는 게 아니고 주변에서 맞아요. 그건 내가 키우고 싶으라고 많이 하죠. 그리고 네. 보통의 유기를 하기 전에 사람들이 물어보죠. 주변 지인들한테 너 이 강아지를 책임지고 키워줄 수 있겠냐. 강아지를 좋아하는 친구들한테 지인들한테 그렇죠, 예. 이렇게 먼저 물어보게 되죠. 여기 보면 뭐 과장을 하고 후원 유도라고 거짓 정보를 줘서 혼란을 키우고 뭐 스트레스를 줬다는데 그건 저희가 그 교란하고 뭐 혼란을 주고 그 스트레스를 키운 게 아니고요. 본인 스스로 CCTV 장소를 발견 장소를 공개를 하지 않고 스스로 계속해서 감추고 말을 그러니까 직선으로 가지 않고 우리가 궁금한 걸 이야기하지 않고 계속 되돌려서 다른 이야기만 하니까 더 어그로를 끄니까 이 저희가 더 스트레스를 받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냥 딱 말을 하면 되는데 찾을 의지가 안 보여요 사실 주인을. 맞습니다. 주인을 찾을 의지가 안 보인다고요. 뭐 여기 보면 곰팡이 뭐 어? 귀에 곰팡이성 때문에 갈색 귀지 치아 상태가 좋지 않고 뭐 유치가 그대로 있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버려질 만큼의 상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버려질 정도의 상태는 아니고 그렇죠. 뭐 이제 금방 치료도 될 수 있는 네. 상태이고
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빨 그 사진을 아까 보여주셔가지고 네. 봤는데 문제 될 만한 그 상황이 아니거든요. 강아지로서. 그러니까 소형견들은 그런 개가 많아요. 특히 사이즈가 작으면 작은 개일수록 네. 이제 뭐 유치가 안 빠져서 송곳니가 밀어내는 경우도 많고 두 개가 있는 경우도 많고 유치랑 연구치랑 앞니빨도 그렇게 흔하게 발견이 돼요. 그게 맞습니다. 되게 심한 게 아니고 흔합니다. 그게 그냥 일반 가정에서 키우는 푸들도 저희 맞습니다. 회원 중에도 5개월 반 때 발견이 됐어요. 네. 근데 다행히 제가 이야기를 해서 뺐어요. 병원에서. 네. 근데 자리를 잡아가더라고요. 다행히. 조금 더 늦었으면 완성이 돼요. 6개월쯤 되면 완성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5개월 때라서 이게 밀어내가지고 제자리로 돌아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것도 흔한 거고 사실은 그런 개를 찾기도 원하고 그런 개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귀도 치료가 사실 그 뭐 수루란 같은 거 약 이름을 말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곰팡이성에 쓰는 거라서 그렇죠. 뭐 귀에 넣고 하면 금방 관리가 되고요. 그 피부도 두 군데 곰팡이가 있는데 그게 많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진물도 안 나고 되게 심하지가 않더라고요. 전신에 퍼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가장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곰팡이성 피부병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께 소개 뭐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우리 사람들이 흔히 쓰는 포비돈 빨간약 있잖아요. 예, 그것도 되죠. 예, 빨간약을 수시로 발라주시면은 그것도 곰팡이성 피부염에 예방이 되고 이제 뭐 치료가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옛날에 유기원 보소 가면 이제 약을 일일이 먹이기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뭐 케타노코나졸 같은 훌비신 같은 그런 약을 먹이기보다는 그냥 약탕을 만들어요. 네. 예, 약탕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그냥 넣었다 빼는 거예요, 그냥. 유기에 너무 많으니까 피부를 관리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햇빛에 뛰어놀게 하는 거예요 마를 때까지. 예.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예. 그리고 자기는 그 일반 학생이라서 뭐 CCTV를 공개할 수도 없고 스스로 그 영상을 구할 수도 없고 열어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공개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책임질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까 경찰과 통화를 한 거예요. 네. 뭐 관련해서 관련 CCTV 찍어서 인터넷에 올려도 되냐? 그러니까 경찰이 관련 어떤 관련 어떻게 확보했냐? 그러니까 헌집사가 확보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걸 이제 영상을 찍어서 올려준 거예요. 자기가 공개하겠다고. 진짜 공개를 할 거면 경찰서에 신고 접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걸 공개를 해야지. 관련 CCTV를 인터넷에 올려도 돼요. 가지고 있지도 않은데 관련 무슨 관련요? 영상을 어떻게 확보하셨어요? 가지고 있어요? 아니 없습니다. 영상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동문서답을 자꾸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경찰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궁금한 건 경찰관한테 진짜 바로 그때 사건 당시에 주인을 찾아달라고 아니면 유기한 사람을 찾아달라고 사건 접수를 했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맞아요. 사실은 근데, 접수를 바로 했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는 안 하고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는 일반 학생이라서 힘이 없어서 그 영상을 공개할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고 열어볼 수도 없고 공개해서 발생하는 문제에 책임질 수 없다. 없는 현상을 왜 문제를 발생을 책임집니까? 그냥 경찰한테 맡기면 경찰관이 알아서 수사를 진행하고 CCTV를 보고 유기견이 맞는지 유기한 사람을 찾아내겠죠. 아니면 잃어버렸다면 잃어버린 사람 찾아서 개를 돌려줘야죠. 개를 발견했는데 집에서 너 혼자 키우고 있으면 그거는 뭐 절도도 될 수 있고 또 그거는 진짜 유기를 그건 뭐라고 그러죠? 납치를 한 거죠 사실은. 그렇죠, 납치. 납치행위가 되죠 그냥. 근데 남의 개를 제일 처음에 제가 영상을 하나 오늘 올려놨죠. 아까 편집해가지고요. 예, 예, 예. 거기 봐도 다 그러잖아요. 아니 개를 남의 개를 보면 다 주인을 찾아주려고 하잖아요. 예. 그 15세 다 신고를 하니까 그 전날 밤에 잃어버렸던 사람이 아침에 찾았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게 상식적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렇게 촬영을 하고 집에 대해서 목욕시키고 데리고 오자마자 피부병 치료하고 중성화해야 된다고 계좌번호 올리고 그걸 물어보는 데는 대답을 안 하고 주인 찾으려는 노력은 안 하고 이게 저희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만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고요. 언집이라고만 유튜브 검색창에 쳐도 언집사 주작이라는 게 생성이 되어버립니다. 글자가 먼저.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아지를 진짜 아끼고 사랑한다면 주인을 찾아보려고 했을 것이고. 그렇죠. 뭐 이거 사진 동영상을 찍을 시간이 아니고 개부터 꺼내겠죠. 예, 개부터 꺼내고 유튜브를 올릴 게 아니고 주인을 찾아본 다음에 그 뒤에 해도 상관이 없는 그렇죠. 문제인데. 그 내가 힘이 없으면
관할 구청에다가 연락을 해도 되고요. 6.25 보호센터 연락을 해도 돼요. 근데 잘 알더라고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어떤 유튜버가 6.25 보호센터나 구청에 신고를 해야지라고 했는데 그거는 유기견 이야기고 이거는 학대 이야기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유기견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관할 구청이나 센터로 신고를 해야죠. 아 학대 같다고 판단을 했으면 거기 신고를 내놓고 경찰서에서도 신고를 해서 이게 학대가 됩니까? 라고 물어봐야죠. 그리고 자기도 그랬잖아요. 이게 누군가 찾으러 올까봐 영상을 찍어줬다. 오해를 받기 싫어서. 그 주인이 있을 것 같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걔가 말하자면. 그렇죠. 정황상. 네. 정황상으로 보면. 그리고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유기견보호센터에 전화를 안 하고 학대라고. 그 경찰서에 그러면 학대라고 생각해서 경찰서에 연락을 해서 신고를 했냐고요. 그걸 우리는 궁금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관련 영상을 오픈해도 되냐. 가지고 있지도 않다면서. 그 동문서다 그러잖아요. 경찰한테 전화를 해서도. 그리고 이제 거기 댓글로 1,000만 원 내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또 우리 또 정 배우가 2,000만 원 내기를 하자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그 왜 후원을 받냐? 그 이빨 빼는 거 중수나 치료비가 몇백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나 봐요. 하니까 이제 이 은집사가 뭐라고 했냐면 그 1,000만 원, 2,000만 원이 뭐라고 나도 돈이 있다. 그깟 돈 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깟 1,000만 원 안 받아도 된다고. 저도 돈이 있다고. 근데 아니 그깟 1,000만 원 안 받아도 된다. 저도 돈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계좌 후원은 왜 받는 건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빨하고 중성화를 치료를 한꺼번에 해야 되는 줄 알았대요. 한꺼번에 하면 이제 몇백이 나올까봐 자기는 그래서 급하게 하다 보니까 후원을 올렸대요. 네. 아니 1,000만 원, 2,000만 원도 자기도 돈 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그 나중에 보니까 5,000만 원인가 있더만요. 통장에 공개를 하더만요. 아니 5,000만 원 있는 사람이 처음에 학생이라서 돈이 없어서 얘를 중성화를 해주고 싶은데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을 모으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후원을 받는다고 했거든요. 근데 통장에 5,000만 원이 있고 그리고 아니 1,000만 원 그거 뭐라고 안 받아도 저도 돈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자꾸 저는 오늘 처음 와갖고 네. 이제 보고 듣고 네. 그 영상도 실제로 봤는데 이게 말을 빙빙 돌리면서 자기 해명을 하려고 자꾸 하는 듯 보이면서 앞뒤가 안 맞는 그렇죠. 느낌을 자꾸 다른 말만 하죠. 예. 그리고 은집사님 그건 아시는가 모르겠는데요. 근데 은집사님이 되게 똑똑한 것 같아요. 이름도 말 안 하고 동네도 말 안 하고 하면서 또 주장 느낌을 풍기면서 주장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런 느낌을 풍기면서 어그로를 참 잘 끄는 것 같아요. 계속 이슈를 더 키우고 더 키우고 이슈를 더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거기에 이용당하고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니까 그렇죠. 예. 그때 커뮤니티 이걸 하고 나서 바로 삭제를 했다. 그리고 한 번 더 올렸다 그랬는데 한 번 더 올린데 자유롭게 그 후원하시면 된다고 해서 오랫동안 오라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제가 봤었고요. 그 병원비가 18만 원 나고 7만 원 나왔어요. 자기는 뭐 피부병, 귓병, 뭐 발치, 중소화 예방접종 뭐 빠르게 한 번에 다 알렸다고 했다는데 요걸 다 해야 되는 걸 안 할 정도면 이 뭐 한 번에 걔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죠. 걔를 알면은 피부병 나수고 귓병 나수고 발치하고 중소화 예방접종 이걸 한꺼번에 이걸 안다는 것 자체는 걔를 아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걸 한꺼번에 해야 된다는 것 자체는 또 걔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걔를 알긴 아는데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는지는 아는데 말하자면 네. 이 걔에 대한 배려가 안 보이는 거죠. 걔를 조금이라도 배려를 하면 그러니까 병원에서 귓병 치료하러 갔을 때 치료가 끝나고 중성화를 하자 했거든요. 사실 그때 제가 댓글을 적었어요. 치료 끝나고 나서 중성화를 하는 게 좋겠다고. 그런 걸 제가 적으니까 분위기가 또 그렇게 가니까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시간을 끌어야 또 돈도 더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네. 학생이기 때문에 그때 변명이 이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지만 피부병, 귓병, 발치, 중소화, 예방접종을 빠르게 한 번에 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학생이어서 큰 돈이 없을 것 같아서 이 자기가 말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자기면 큰 돈이 없어서 아니면 돈이 있어서라고 해야 되는데 큰 돈이 없을 것 같아서
이거는 다른 사람이 대신 글자를 써줄 때 얘가 큰 돈이 없을 것 같아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뭐를 자꾸 쓴 걸 읽는다. 근데 글을 참 잘 썼다. 근데 걔를 전혀 모르고 내용이 앞뒤가 맞는 변명의 글이지만 글 자체는 잘 썼지만 핵심이 없고 다 핑계만 대고 비껴가는 글이다. 이런 인식을 많이 받았거든요. 본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예,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예. 중성화는 꼭 해야 될까요? 그것도 아니죠. 예.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 또 길어지니까. 예. 그러니까 학생이 큰 돈이 없을 것 같아서 돈 몇백 깨진다. 아니 그니까 돈 몇백이 드는 건 어떻게 아냐고요. 그죠. 그거 하는데 그렇게 몇백이 들지도 않지만 몇백이 되는 걸 어떻게 알아서 병원에도 안 가보고 그니까 그 돈을 모으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혼을 해달라고 했다. 근데 또 그 위에는 뭐라고 했냐면 아 천만원 2천만원 그게 뭐라고 그 돈 나도 있다 안 받아도 된다 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진짜로 계좌 공개한 거예요. 진짜로 통장에도 5천만원 있었고요. 근데 또 후원을 받을 때는 그 오늘도 말을 또 그렇게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학생이라 큰 돈이 없을 것 같아서 몇백이 들어갈 것 같아서 시간이 그걸 모으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그래서 후원을 받았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앞뒤가 전혀 안 맞잖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앞뒤가 안 맞아요. 그 유기견을 그 신고를 했는지 정말 모르겠는데 신고를 했으면 어느 경찰서에 신고했는지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제가 사이버 수사에 대해서 신고를 했고요. 그거 제가 그 경찰청 신문고에도 신고를 했고요. 그래서 담당 형사도 배정을 받았습니다. 다 배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언집사님을 주작이다 이게 아니에요. 언집사님을 아 돈을 횡령했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 유기견인지 아니면 진짜 주인이 있는지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CCTV를 보고 싶은 거라고요. 근데 자꾸 시간을 끄니까 이게 지금 어떤 사람도 이렇게 생각할까요? 갑수목장 나오니까 별 지랄을 다 하네 이렇게. 근데 이게 갑수목장이 나오기 전에 한 달 전부터 그 3주 전에 이미 아까 봤잖아요 날짜는 네. 지난달부터 이게 수사에 들어갔어요. 정식으로 접수를 했다고요 이걸. 그리고 그 통화한 내용도 아까 들었잖아요. 네네. 그 담당 공무원들하고 관할에 있는 담당 공무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유기견 보호센터랑 그다음 그 구청 직원이랑 통화를 했거든요. 그리고 제보가 들어왔는데 그 옹기랑 다르게 사진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날짜도 똑같고 치아 상태도 똑같고 크기도 똑같고 생김새도 똑같다 같은 개다라고 연락이 왔어요. 확인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뭐 같은 개가 아닌 것 같지만 너무 비슷하게 닮긴 닮았어요. 예. 근데 또 사진만으로는 시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확인을 또 했거든요. 그래서 그 주인을 찾아서 주인하고 통화도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보면 상식적으로 밤에 잊어먹었는데 그 개를 찾은 사람이 신고를 해놔가지고 다행히 주인이 다음 아침에 찾을 수가 있었거든요. 예. 그게 상식적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행동은 다 하질 않았어요. 그래놓고 학대기 때문에 경찰서에 연락을 했다. 근데 그전에는 연락을 했다 했거든요. 근데 제 영상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이제 경찰서로 연락을 했다 이거예요. 왜? 관할 구청에서 또 유기견 보호센터에서 확인을 해버렸기 때문에 거짓말하게 탈로가 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경찰서에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경찰하고 통화를 할 때 어렵게 통화한 건데 경찰서에 경찰한테 물어보죠. 그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CCTV는 확인을 하셨습니까? 그 유기를 한 건지 아니면 잃어버린 건지 그게 정황이 나왔습니까? 라고 CCTV 확인부터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걸 전혀 안 물어보고 그냥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올려도 돼요? 이런 것만 물어봤다고요. 확인은 했냐고 했을 때 이제 그 신고가 들어왔으면 이제 확인을 하고 아 찾았다 요까지는 이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부분인 건데 그죠, 예. 자기가 그 확보를 했으면 올려도 되냐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확보를 했다 한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 경험으로는 저렇게 신고를 하면 아이스박스에 들어있었잖아요. 물어봐요 왜 왔냐. 그러면 주인을 찾으려고 한다면 어 그럼 군청으로 가든지 15센터로 가세요. 아니 학대뱅 같아서 고소를 한다면 상대방을 알아야 돼요. 그죠. 고소할 사람을. 그리고 학대 증거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 자체가 접수가 되게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 접수를 했으면 또 이야기를 해줘야죠. 경찰 통화할 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 위치를 안 가르쳐주더라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 확인을 시켜줄 수 있는데 저희한테 확인을 안 시켜주고 하니까 자꾸 주작이라 그러고 어그로를 더 끌고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주인을 찾으려고 하면 경찰서에 연락을 했어도 또 그 15센터하고 유기견 보호센터에 연락하고 구청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확인을 하는 게 혹시나 누가 찾을지 모르니까 그게 절차 아닙니까 보통은. 그쵸. 그건 또 생략을 해버리고 핑계를 댄다고 해 또. 요즘 제일 큰 문제가 그 후원금 받아먹는 것 때문에. 그렇죠. 요런 걸 자꾸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집사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희도 제보가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길을 닫고 있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저희가 한 달 전부터 그 말티즈 동영상에 제보가 너무 많아서 저희도 알아보고 다 알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사이버 수사대에도 연락을 해놨고요. 엄지쌈님을 고소해놓은 건 아니에요. 그 유기한 사람을 찾아달라고 했어요. 유기한 사람이 잃어버린 사람인지. 그리고 또 신문고를 통해서 형사님을 배당을 받아가지고 배정을 받아가지고 그 형사님한테도 찾아달라고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저희가. 근데 저희가 할 게 아니고요. 그거는 발견 당시에 최대한 빠르게 엄집사님께서 하셨어야 되는 행동이고 경찰서뿐 아니라 그 관할 구청과 또 동물보호센터에 연락을 먼저 하셨어야 된다고요. 막 영상 찍고 병원 가고 그거 막 만들어서 올리고 그거 만들기 아쉽잖아요. 영상을 5분짜리 영상 이 정도로 많이 올리더라고요. 사람들이 시청하기 좋게. 근데 보면 영상도 화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각도도 정말 좋고요. 혼자 뭐 찍어요. 남이 찍어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안에 자막이 들어가요. 영문 자막까지. 그거 제 친구 중에서 제 지인 중에서 150만 유튜브도 자기가 그거 못해요. 혼자서. 그리고 저희도 해보면 알지만 편집하는데도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걔 주인 찾아야 되고 걔 관리해야 되는데 학생이라고 했잖아요. 사모예도 키우잖아요. 고양이도 키우잖아요. 또 지금 말티즈도 구조했잖아요. 근데 언제 그런 걸 할 시간이 있냐고요. 왜 그걸 또 본인이 하려고 하냐고요. 나라의 시스템이 다 준비가 돼 있는데 연락만 하면 알았다 해줄 건데. 그쵸. 일단 뭐 여기까지만 하고 저희 또 인사를 하죠. 예.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